만나면 좋은 친구 MBC. 모든 풍경이 찬란한 이 계절. 네, 여러분 최재봉입니다. 와. 야. 하늘은 높고 야, 공기는 맑고 아주 전형적인 가을 날씨입니다. 자, 제가 와 있는 이곳은요, 가을의 감성을 느끼기 좋은 곳입니다. 전라남도 담양입니다. 자, 그럼 시청자 여러분, 저와 함께 이 가을 감성을 한번 충전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한번 가보시겠어요? 담양 속으로 한번 빠져보시죠. 레디 고! 발길을 끌어당기는 풍경, 입맛을 돋구는 풍미, 감성을 충전하기 참 좋은 담양의 길. 자, 오늘 저와 함께 걸어보실래요? 담양의 길에서 만난 첫 번째 감성지는 바로 여기입니다. 근사한 선율이 귀를 먼저 사로잡는데요. 이런 멋스러운 연주를 라이브로 보는 곳이라니 아주 놀랍지요. 와, 이 한적한 시골인데 음악 소리가 들려요.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저도 궁금하거든요.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 근사한 소리를 따라서 안으로 들어갔더니요, 꼭 음악홀에 초대받은 그런 기분이 들더군요. 가만히 경청하게 되는 소리, 실제로 보면요 더 좋아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야, 네. 완전히 가을 감성이네요. 네, 담양의 가을 감성. 이 곡을 지금 치고 있었습니다. 이게 대나무 파이프 올간이죠? 네, 맞습니다. 이게 담양의 명물인 모양이에요. 네, 맞아요. 그죠? 네. 이거 다른 우리 한국에도 이런 게 또 있나요? 대나무로 만들어진 오르간은요, 이 국내 유일의 오르간이고요. 유일해. 전 세계적으로는 필리핀과 우리나라 딱 두 군데에만 있는 그런 오르간입니다. 원래 파이프가 단단한 목재나 금속으로 제작이 되어지는데 담양의 상징인 대나무의 이미지를 살려가지고 그렇죠. 담양군에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와, 거기서 연주하시는 우리 선생님은 더 대단하신 분 아니에요? 네? 네. 어떠세요? 이런 일반인들 치는 피아노하고 네. 이 대나무 파이프 얼마나 네. 이 소리가 달라요. 아, 다르죠. 피아노의 경우에는 음을 눌렀을 때 어느 정도 소리가 나면 끊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계속 제가 울고 있으면 계속 울립니다. 네. 그리고 이 오르간의 경우에는 건반으로 치지만 건반이 키가 돼요. 그래가지고 파이프로 들어가는 바람 구멍을 열게 되고 파이프가 공명해서 소리가 나는 관악기적인 특성을 가진 악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피아노와는 원리가 다릅니다. 소리나는. 아, 피아노하고는 원리가 다르다. 그럼 다른 지역에 있는 큰 대공연장의 파이프 올간하고는 소리가 또 다른가요? 이 대나무에서 울리는 소리가. 그렇죠. 근데 여기 대나무 파이프 오르간 이곳은 대나무 그 목관에서 들려지는 따뜻하고 아늑한 음색부터 해서 또 제가 어떤 음색을 고르느냐에 따라서 또 웅장하고 또 화려한 그런 소리까지 다양한 소리의 스펙트럼을 가진 그런 악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스펙트럼이 있군요. 네. 다른. 저도 한번 피아노 건반을 만져볼 수 있지 않냐고. 뭐. 네, 앉아서 만져보셔도 됩니다. 네. 네. 한번 짚어주세요. 어떤 걸 네. 눌러도. 그러면 여기 다섯 가지 음을 이용해서 아리랑을 치실 수 있어요. 어떤?
야, 저는 그럼 이런 대나무 파이프 올간을 만져본다는 자체도 저한테는 큰 행운이죠. 이거 어디 가서 만져보겠습니까? 이 담양의 명물을 동남아 한국엔 딱 하나뿐인 유일하게 하나 한 대뿐이라잖아요. 와. 어떠세요, 여러분? 보면 볼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빠져들지요. 네, 대나무 파이프 올간 선율로 운치 있는 가을 감성을 한껏 충전하고요. 또 하나의 감성을 충전하러 읍내로 들어왔어요. 어디 가냐고요? 읍사무소 옆에 음악 충전소요. 어, 이 건물이 아주 그냥 번듯하네요. 어? 와. 여기도 음악이 먼저 반겨주네요. 와, 음악 소리. 와. 판이 엄청 많죠? 무려 2,000장이 넘고요. 광주 MBC 라디오 방송에서 기증했다고 합니다. 아주 특별한 선물이죠. 그리고 이분. 음악으로 청취자의 감성을 충전시켜주는 분. 네, 광주 MBC 아나운서이자 라디오 PD예요. 저도 PD님 만나서 감성 충전 한번 해보려고요. 처음 만날 분이신 모양이에요. 저분이 아나운서래요. 뭐 하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오, 선생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지금 뭐 하고 계셨어? 지금 음반 고르고 계셨어요? 저 이미 골라놨고요. 어. 제가 좋아하는 음반이랑 선생님께 선물해 드리면 좋을 만한 곡 음반 좀 골라놨고. 그래요? 이 맞아요. 가을엔 역시 음악 감상력이 제일 좋은 계절 아니에요? 맞아요. 그죠? 그죠, 그죠. 어. 혹시 보셨어요? 이 LP? 어마어마한. 저희 광주 MBC에서 그동안 라디오에서 계속 들었던 실제 LP인데, 예. LP 음악 충전소에 와 있어요, 지금은. LP 충전소? 제가 골랐던 음반이 뭐예요? 김성호의 회상 음반에 들어있는 웃는 여잔 다 이뻐. 제가 선생님 맞이할 때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활짝 웃으면서. 아, 선생님께 예뻐 보이려고. 아. 웃는 여잔 다 이뻐. 아. 이뻐 쓰시고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스타트 갈게요. 푹 빠지셨네요. 어, 내가 90년도, 네. 90년대 5년 동안 MBC DJ 봤거든요. 어. DJ 하셨다면서요? 저희 2층에는 LP를 들을 수 있는 턴테이블 공간이 있다면 저희 3층에 올라가시면 DJ를 하실 수 있어요. 함께 잠깐 짧게 하지 뭐, 그지? 길게. 제가 선생님을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데. 아니, 길게. 그럼 가을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시청자들한테 한번 들려드릴까? 감성을 선물할까요? 어, 같이 가시죠, 선생님. 오케이, 올라가시죠. 제가 앞장설게요. 같이 오세요. 반명! LP 충전소! 예. Yeah. 안녕하십니까. 최주봉입니다. 오늘은 제가 담양 LP 충전소에서 임시 DJ를 맡았습니다. 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가을이 오면, 아니야, 가을이 되면 감성, 가을 감성으로 노래를 신청을 받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좋아하는 노래 골라봤어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런 노래입니다. 담전수. 딜라일라. 이 곡이죠, 선생님.
watched and went out of my mind. My, my, my Delilah. Why, Delilah. Delilah. 조용남 씨가 아닙니다. 담 존스의 딜라일라 들으셨습니다. 자, 다음에는 또 신청곡 받겠는데 제가 옆에 계신 박아나운서의 신청곡을 받고 싶어서 그래요. 네. 무슨 노래? 제목이 좋아요. 박학기의 향기로운 추억? 들어보시나요, 선생님? 향기로운 추억. 가을 되면 이 노래 자주 듣죠. 그죠. 도입부부터 사람을 이렇게 쫙 끌어내리면서 나쁜 사람들도 다 착한 사람을 만들어버리는 노래의 매력. 향기로운 추억. 네. 추억 많이 있으시죠, 선생님? 추억에 대해서는 묻지 마세요. 마음이 아파. 끝곡이잖아요, 선생님. 인사 해주셔야죠. 다음에 또 만날 수 있나요, 우리? 아니면 여기서 끝나나요, 우리 라디오는? 저희 어떻게 할까요? 뭐, 잘 자요? 아니면? 여러분, 나중에 초봄에 다시 뵙겠습니다. 초봄에? 선생님,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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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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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같이. 네, 이렇게 또 향기로운 추억을 하나 만들고 나왔습니다. 자, 이제는 맛있는 길로 가보실까요? 네, 이 집! 저 연기 보이죠? 맛이 그냥 한눈에 다 보이죠? 네, 담양식 숯불구이예요. 설명이 필요 없는 맛이에요. 숯불의 향을 가득 품은 담양의 맛. 저 최주봉이가 먼저 시식해 볼게요. 아, 야, 자, 반갑습니다. 네, 사장님. 반갑습니다. 사장님. 사장님은 아주 이거 항상 고기 맛있는 고기 드셔가지고 얼굴이 참 좋으시다. 감사합니다. 아, 둥근 달 같아. 지난 추석 때 고맙습니다. 네. 야, 근데 제가 딱 보니까 네. 냄새가 참 좋고 구수하고 좋은데 네. 이거 보면 뭐라고 얘기하나? 떡갈비, 돼지갈비인데 아주 유명하다 보니까 예. 손님들 오시면 이제 떡갈비 2인분, 대 2인분. 자, 그걸 시키는구나. 네. 근데 이게 어떻게 잘라 먹는 거야? 네, 가위로 해야 이게. 잘라주세요. 야, 불맛. 네, 이렇게, 야.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손맛 한번 사장님 손실을 보고. 이런 식으로. 네. 이거 뭐 찍어 먹는 것도 있어요? 소스? 소스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네. 여기 뭐 하는 게 다 배어 있겠죠? 네. 그죠? 그렇습니다. 아, 불맛 좋네. 네. 이게 맛 향이 참 숯불구이가 네. 잘 묶으면은 많이 태워야 되고 네. 잘 묶으면은 이렇게 향이 안 나오는데 그냥 향이 참 좋네. 네. 어떻게 구우시는 거예요? 어떤 노하우가 있을까요? 이 고기는 그 양념에 한 저희들 3일에서 5일을 재가지고 숙성을 시킵니다. 아, 고기를? 네. 떡갈 맞춰가지고 숙성을 시켜가지고 담양에 나오는 대나무 참숯이 있습니다. 참숯에 구웁니다, 고기를. 참수세, 생 고기를 참수세 구워가지고. 네. 네, 구워가지고 나옵니다. 가지고 이제 이것을 안 태우기 위해서. 몇 번쯤? 손이 많이 가죠. 왜냐면 나 잠깐 한눈 팔면 타버리니까. 그렇지. 이렇게 손이 많이 갑니다, 이렇게. 말자면. 이거를 곁에서 다 이렇게 뒤집어줘야 되겠다. 네. 이 떡갈비는. 네.
왜 떡갈비라고 하냐? 떡갈비, 떡갈비. 좀 먹어. 예, 말 그대로 이 떡처럼 생겼 떡처럼 생겼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져서 나오기 때문에. 다져서?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마늘 하나 넣고. 예, 넣고. 예. 이렇게 또 고추 하나 넣어가지고 해가지고요. 고추도 넣어야 돼. 네, 새우젓도 이제 일단 넣습니다. 이렇게 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먹는다. 네. 네. 뭐 그냥 먹어도 되면 이렇게 먹으면 더 야채는 맛있겠죠. 진짜 맛있습니다. 여기 마늘 고추가 들어가니까 맛이 살아. 근데 난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이게 돌. 네. 저게 그 식지 말라고 놓은 거 아니야? 맞습니다. 이 돌을? 네. 그죠? 네. 돌을 깔아가지고 식장치 한다는 게. 네. 이게 담양의 특징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어르신들이 먹기 참 좋게 생겼냐? 네. 그렇게 뭐 즐기고 그런 게 아니고. 떡갈비도 그렇고. 이 돼지갈비가 나은데? 평가가 이거 낫다고 하네, 사람들이? 아주 맛있다고 합니다. 맛있다고? 네. 식감이 좋습니다. 돼지갈비가. 아, 풍미가 있었다. 네. 식감도 좋고 풍미도 좋아서 자꾸만 한쌈 하게 되는 맛. 아주 입 호강 제대로 했어요. 이번엔 눈호강 한번 해보려고요. 여러분, 추주먹이 왔습니다. 전 이런 데 오면 애들처럼 막 신나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네, 추주먹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는 한적한 시골길 같아서 여기 뭐 하는 거 하고 한참 둘러둘러 봤는데 여기가 뭐 전시실인가 아니면 무슨 뭐예요? 뭐 저희는 미디어 아트 전시관입니다. 오. 담양을 주제로 하였고요. 어. 담양만의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담양스러운 곳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 담양하면 대나무를 빼놓을 수 없어요. 그렇죠. 죽창이니까. 맞습니다. 어. 대나무 숲에 빛을 쫙 깔아놨거든요. 아, 그래요? 대나무 숲을 비추는 빛을 따라서 미디어 아트의 세계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 궁금합니다. 네. 보여주시죠. 가보시죠. 아. 어우, 무릎 깜깜해. 우와! 낮인데 왜 깜깜하냐고요? 계속 보시면 알아요. 열려라 커튼! 멋지죠? 와, 이거 뭐야? 환상 숲입니다, 여기가. 아, 이게 대나무 숲. 네. 담양스러운 곳. 네, 맞습니다. 아, 이야, 이거 잘 해놨네. 이야. 이 낭만과 여유를 상징하거든요. 예. 여기 앞에서 사진 많이들 남기십니다. 여기가 포토존이구나. 맞습니다. 와, 와, 이게 지금 발이 떠오르는 거죠? 맞습니다. 어? 천천히 올라가고 있어요. 아, 지금 발이 올라가고 있는 거지? 네. 담양하면 담빛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담빛. 맞습니다. 담빛에서 담이 연못을 상징해요. 그래서 연못에 지금 달빛이 드리운 것을 표현한 거예요. 연못에 달빛이 드리운 모양을 상징한 거다. 맞습니다. 오. 이거는 이야, 아름답다. 향호랑 저희 관방 재림, 가마골 용소. 명소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모아놨습니다. 담양의 명소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다. 네, 맞아요. 아. 아무래도 미디어 아트다 보니까 빛을 최대한 다채롭게 해놨고요. 실감형 미디어 아트로 만들 수 있게 꾸며놓은 공간이에요. 예. 또 다음에 어디? 상단으로 오케이. 가시죠, 선생님. 이쪽에? 네. 예. 여기가 빛의 호수거든요. 여기가. 오! 와. 뭐 환상이네. 뭐 환상이여다, 진짜. 이야. 제일 좋아하는 게 아이들이겠어요. 그렇죠? 맞아요. 어, 아이들 좋아하지요? 애기들은 아무래도 시선이 아래로 향하더라고요. 애들 보면 네. 이게 환상적이니까. 어? 이야. 아래 보니까 무슨 바다에 떠있는, 물 위에 떠있는 것 같아요. 물 위에 걷는 그런 느낌이에요.
아이들이 막 환호성 지르겠어. 맞아. 와 하면서. 어? 야. 하시죠 선생님. 여기가 저희 제일 넓은 관이거든요. 요것도 환상적이네. 선생님. 어우, 메타세 과이어. 네. 이야. 이야. 지금은 또 봄으로 바뀌었어요, 선생님. 아, 이건 봄. 네. 이건 봄, 봄철. 계절이 봄입니다, 지금. 네. 나비와 꽃과 어우러지고. 그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다 나오는 거죠. 맞아요. 와, 이건 좀 잘 만들어 놨네. 네, 이렇게 미디어 아트로 담양을 만나고 담양을 느껴보니까요. 담양 자체가 작품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누구나 친근하게 누려도 참 좋은 담양. 이 근사한 곳에 저 최주봉이가 왔다 갑니다. 인중! 어느새 밤이에요. 담양의 밤. 별빛이 내려앉은 듯 반짝이는 가을밤이네요. 여러분, 잘 자요. 네, 담양의 아침입니다. 가을 아침의 대나무 숲, 은은한 죽향이 어찌나 청량하던지요. 와, 좋다. 역시 죽향이야. 가을 아침을 부지런히 걸어서 저를 초대한 집에 왔어요. 뭐 하는 집인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 이게 뭐야? 와, 아무도 안 계셔? 계세요? 네, 이쪽으로 좀 와주십시오. 아, 저 안에 계신 모양이야. 뭐 하시는데 왜 주인이 나와보지도 않고. 네, 대통령 만들고 있습니다. 어, 예,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예. 뭐 저 요리하고 계신 모양인데. 네, 선생님. 제가...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시키려고 오라고, 나보고 오라고 그랬어요? 네. 오, 그래? 예. 저도 그럼 겸사겸사 체험을 좀 해서. 예. 이게 뭐 하는 거? 이게 그럼 대나통 같은데? 예, 이거는 지금 3년 이상 된 대나무예요. 대나무. 예. 어, 여기에다가 밥을 넣고 밥을 쪄서 드시면 아주 좋은 약재가 되는 거예요. 이름이 뭐예요, 이게? 이건 대통밥이죠. 대통밥. 네네. 그럼 이게 이 안에 들어있는 그대로죠? 자연 그대로? 네네, 자연 그대로 그냥 쓰세요. 딱 봐도 건강식이죠? 그 바꿀래. 아, 조심하세요. 그 뭐 끓이시는 거야? 이거는 지금 경옥수로 만든 된장. 된장. 네, 된장찌개입니다. 이 안에 밥이 들었어요? 네, 이 안에 쌀이 들어있어요. 쌀이? 지금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럼 이거 찌는 거야? 네, 선생님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야? 네, 밥을 여기다 한 중간 정도만 넣어보십시오. 중간 정도만? 네. 네, 제가 또 하라는 대로 잘하잖아요. 잘하셨어요. 좀 더 넣으셨어요. 이 정도면 될 것 같나요? 예, 됐어요. 그 정도. 정도면? 예. 선생님, 홍국교를 좋아하세요? 클로리아 쌀을 좋아하세요? 이 홍국규는 얘도 마찬가지로 생활습관병에 아주 도움이 되고 클로리라 쌀은 변이 잘 나오게 만들어주려고 합니다. 그럼 난 변 잘 나오는 건 원래. 아, 그럼 이걸 하십시오. 이거 한 스푼 한번 넣어보십시오. 조금 더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 물을 한번 넣어보십시오. 물을? 한 이 정도, 1cm 조금. 생수도 하라는 대로 적당히 붓고요. 조금 더. 저기에다가 예. 밤을 좀 넣어주실래요? 밤을? 네. 저는 두 개, 세 개 정도 넣습니다. 두 개 정도 넣어요? 네. 자, 땅콩도 직접 다 까서 준비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잣을 한번 넣어주세요. 영양밥이구나. 그렇죠. 대추? 네. 대추도 한번 넣어보십시오. 대추. 이거는 자주경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는 독소 배출해 주는 효과가 탁월해요. 아, 주겸이? 네네. 역시 거지. 마지막은 참기름이죠. 이거는 한지거든요. 한지를 예. 제가 잘라놨어요. 이렇게 딱 잡으면 굳죠? 아, 네. 그렇게? 네. 네, 한지가 뚜껑인 거죠. 대통을 잘 밀봉하면 준비 완료. 오, 너무 잘하시는데요. 찜솥에 넣고 20여 분간 찌면요. 향도 좋고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약선 대통밥 완성. 자, 이 음식 보고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냥 우리는 그냥 대통밥 한상 차림. 대통밥 한상 차림. 네. 한상 차림 이건 뭐 한 열상 차림이네요. 뭐 이렇게 다양해요. 이거 조기죠 이거는? 네네. 네. 이건 또 뭔가? 얘는 제가 지금 메뉴 개발한 호박잎 김치예요. 요거는 떡갈비. 떡갈비. 이건 아까 된장국. 네네. 경옥수로 만든 된장국. 열어내 열어내. 아니 아주 된장의 진미를 보는 것 같다. 네. 그러니. 이거 제가 만들었던 대통밥 아니에요? 네. 한번 열어볼까요? 네. 너무 잘하셨어요. 와, 역시 하라는 대로 하면 잘 돼요. 자, 드디어 맛봅니다. 대통밥. 다양한 맛이 농축된 것 같아요. 그런데 사모님. 약선이라고 하는 건 약이 되는 음식인가요? 네. 약으로 치유할 수 있는 공간, 음식으로 치유할 수 있는 것이 약이다. 네, 그런 거죠. 음식 하나하나가 다 정성이에요. 사모님, 이 손맛에서 오는 정성. 제 손맛도 통했을까요? 사모님 어떠세요? 제가 만든 밥. 정성으로 차려주신 보약 같은 아침 밥상. 든든히 챙겨 먹었겠다. 자, 지금부터는 가을 하늘 아래 수려하게 뻗은 저 가로수길에 갈 건데요. 먼저 쉼터에서 저를 기다리는 분부터 만날게요. 군수님을 이 근처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포스가 완전히 군수님이신데. 선생님 오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대낮까지 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또 환영해 주시네. 예, 예. 앉으세요, 앉으세요. 예, 좋은 곳 오셨습니다. 아, 아니 예. 딱 보니까 예. 이 담향이 예. 이게 죽향이라는 대나무죽 아니에요? 고을 향자에다가 지금 보니까 이 예. 나무들이 예. 이거 예사롭지 않은 나무들이에요. 예. 뭐 몇 백년 된 것 같아요. 이게 한 375년 정도 됐습니다. 와, 예, 375년. 조선 시대에 심었던 건데. 예. 심었던 이유는 바로 이 너매가 영산강 340리에 첫 물줄기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여기는 너무 예, 강이에요? 강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예, 치수사업의 일환으로 이 제방을 막고 그다음에 제방 위에 나무를 심었는데 당시에 성의성 부사의 그 미래를 보는 그런 해안. 근데 이 담양은 참 행복한 마을 같아요. 네. 그리고 가을 감성 가득한 메타 세콰이어 가로수길을 걸어봅니다. 군수님, 네. 여기 소개 좀 해주세요.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메타 세콰이어 길입니다. 아, 메타 세콰이어 길. 네. 그런데 이제 우측에 보시면 약 2m 정도 흙길, 은인길을 지금 쭉 만들어놨거든요. 아, 뭐, 선생님하고 저하고 맨발 벗고, 아, 벗어야 신발 됩니까? 벗고, 맨발로 한번 걸으시게요. 그러시죠? 벗으시죠. 네. 맨발로 걷는 길. 무거운 신발을 벗고 홀가분하게 걸어봅니다. 좋아서 저는 뭐 이 길이 제일 좀 마음에 들어요. 여기 메타 세콰이어가 지금 1972년도에 식재가 됐습니다. 연중 1년에 어떻든 이 길을 오시는 관광객들이 100만 명 이상. 100만 명. 네. 와, 많은 많은 관광객들이 네. 오시는군요. 이제 많은 관광객들 담양을 찾으면은 네. 관광객들을 위한 무슨
또 다른 정책이 있나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전체가 쉼터입니다. 그래서 담양 오시면 맑은 공기, 좋은 환경 속에서 이렇게 부담 없이 쉬고 갈 수 있고 예. 또 맛있는 음식, 뭐 떡갈비라든가 돼지갈비, 국수, 뭐 국밥 여러 가지 전국을 대표할 만한 그런 음식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담양에 오시면 정말 어디 애가집하는 그런 기분으로 편한 기분으로 와서 쉬고 간다. 그런 쪽에 지금 제가 군수로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쪽으로 네. 중점적으로 일하려고 하시는군요.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잘 들으셨죠? 네, 네.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즐기시면 더 좋은 곳이 담양입니다. 더군다나 가을에 한번 오시면 가을 감성 최고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할애해 주신 군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예, 네. 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네, 이 가을의 운치를 저도 편하게 누려보았습니다. 다시 걷는 담양의 길, 그리고 맛으로 이어진 길. 소문난 국밥거리답게 맛집들 다 모여 있어요. 맛집 중에서도 맛집. 한 그릇의 국밥으로 입맛도 마음도 사로잡았다는 그런 집이에요. To make you fall in love with 시어머니에서 며느리로 손맛을 이어가는 장터국밥. 그 깊은 손맛 한번 보실래요? 야, 역시 선선한 가을 바람이 불어오면은 이 따끈따끈한 국물이 생각나요. 그죠? 이제 겨울이 앞으로 올 거니까 지금은 가을이지만은 우리 저 어머니께서는 하신 지 오래되셨죠? 50몇년 됐을 거예요. 56년이나 됐을 거예요, 아마. 어머님 하신 지 56년. 네. 그럼 그 전에 또 누가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하셨죠. 시어머니가 하셨어요? 네. 와, 그러니까 전통 있고 소문난 집이구나. 응? 그 제일 처음 시작할 때 국밥집 몇 개나 있었어요? 없었어요. 딱 하나? 네. 옛날에는 돈을 벌려고 한 것이 아니라 먹고 살리기 위해서 네. 자판떡에 깔아놓고 멍석 깔아놓고 의자도 쭉 판떡이로 했어요. 판떡이 의자? 네, 사람 몇 명 앉아서 그렇게 조그맣게 했었어요, 그때는. 그렇게, 예.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럼 그때는 이게 이건 장 아니야, 장터? 장터였죠. 근데 지금 장이 없어졌어요? 아, 장이 작년 12월 달에 불 화재가 났어요. 향평시장에서 불이 나 점포 10곳을 태우고 1시간 만에 진화됐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현재 이렇게 터만 남은 상태더군요. 상인분들은 임시장터에서 장사를 하시고요. 한 2년 걸린답니다, 그게. 그렇군요. 네. 아이고. 근데 국밥이 왜 여기 창평 국밥 시장 장터 국밥이 맛있는 거예요. 나 그래서 원래 이제 국밥을 맛있게 하려면은 이 생물을 갖다가 작업을 해야 돼요. 아, 그렇죠. 네, 현장에서 생물을 갖다 작업해야 되고 가공식품 안 써야 되고 절대로 가공식품을 안 쓰면 안 되고 생물로 작업을 해가지고 나고 그날 나왔잖아요. 고기가 한번 드셔보세요. 고소할 거예요. 볼게요. 고기가 맛있잖아요. 고기가 국물 자체가 맑아요. 아까 보니까 맑으네. 네, 맑아요. 거기다 타대기를 넣고 섞는 거지, 네, 타대기와. 네, 네. 아, 풍미가 좋고 그 맛이 빠져나오네, 진짜. 전 전국을 다 다녀서 맛 비평을 잘해요. 맛 있고 없고. 앞으로 남은 여생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네가 네 자신의 행복을 만들어서 이제 살려고 노력을 해야지. 막 이렇게 고생을 당해서 막 멋있어지고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맞아요. 항상 긍정적으로 살아야 돼요. 긍정적으로? 네. 좋은 말씀. 내 그 말씀 듣고 싶다고.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긍정적으로. 네. 네, 그렇습니다. 진심을 다해 끓여낸 깊고도 진한 이 한 그릇의 장터국밥은 두고두고 기억하게 될 담양의 맛이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시간도 머물다 가는 곳입니다. 날씨 지긴다 지긴다. 예,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전라남도 담양에 테마기행 길을 보고 계신데요.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이 담양 창평 슬로우 시티 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길을
아유 유유자적하게 한번 천천히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슬로우 시티 길. 예. 참 한가롭네요. 야 여기 계셨군요. 안녕하세요. 네, 슬로우 시티를 저를 예. 안내해 주실 선생님이세요. 예, 저는 문화관광회사 송명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딱 보니까 눈에 띄는 게 이거예요. 예. 이거 보니까 이 수령이 수백 년 됐는데, 예. 그렇죠? 예, 약 400여 년 가까이 됐거든요. 400여 년. 예, 이제 와. 마을마다 가면 이렇게 예. 큰 나무들 보시면, 맞아요, 맞아요. 예, 당산나무라고 불려지고, 맞아, 당산나무라고 예, 여기가 마을 중심이었다. 아. 이거를 표현해주고 있어요. 네, 창평면을 지키고 있는 보수, 예, 예. 그렇죠? 예. 아, 400여 년이 됐군요. 예. 아. 근데 제가 또 보니까 네. 그 보니까 저기 뒤에 평창 현청이라고 돼 있어요. 면사무소 네. 창평 현청이 옛 지명인가? 예. 네. 이게 현청 자리가 원래는 다른 곳이었거든요. 근데 그쪽이 경세가 너무 안 좋으니까 아. 옮겨라. 어디로 옮길까 봤더니 여기 창평 이 자리가 좋은 거죠. 이 자리가 좋다. 네, 그래서 명당 자리가. 네, 그래서 여기를 1793년에 현청이 옮겨졌어요. 아, 오래됐네요. 네. 수백 년 됐네. 네. 그래서 정말일까 하고 여기를 한번 면사무소 지을 때 파봤더니 자리가 그대로 나왔어요. 현청 자리가. 아, 현청 자리가? 네. 그래서 그게 증명한다고 창평 현청 써놓고. 아, 그렇군요. 어. 그럼 또 저 어디를 또 저 예쁜 길이 있나요?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사목사목 걸을 수 있는. 어, 사목사목. 네. 어디를? 들어보셨죠? 그래서 여기 예쁜 골목길이 있거든요. 이쪽에? 네.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가보시죠. 여러분은 지금 창평 삼진의 마을 슬로시티를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돌담길 따라 천천히 걷는 기분이란 풍경 참 멋스럽지요. 아, 참 이게 정겹네요. 네. 이런 담과 돌담도 슬로시티 길이라 그런지 아주 저기까지 계속 네. 돌담길이네. 돌담이 네. 뭐 새로 만든 게 아니고요. 어, 여기 사람들이 원래부터 예. 여기 약 4km 가까이 오, 예, 그래요? 쭉 이으며 오. 그 돌담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어요. 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아름다운 돌담길 여섯 곳 지정할 때 이 창평 돌담이 들어가 있고요. 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그 문화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슬로시티로 지정받을 때도 영향이 컸죠. 그렇겠죠. 예. 여기는? 네. 겁내 많은 성이라고 했지? 겁나 많은. 우리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겁나 많다. 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엄청 많은. 그러니까 옆에 보시면 석류나무예요. 석류가 아, 별로 열리진 않았지만. 그래서 이 간판에다가 이 집은 어떤 집입니다. 와. 이 특징을 나타내려고. 아, 좀 나무가 예쁘네요. 많이 있으면 나무를 사랑하는 집. 이름 참 예뻐요. 네. 네, 싸먹싸먹 돌담길 따라 걷다가 자, 이번엔 물길 따라 왔습니다. 물이 충만하게 차오른 담양호. 어부에게 이 너른 물길은 보물창고나 마찬가지예요. 기름지게 살이 오른 이 녀석들 한번 보실래요? 붕어. 참붕어. 담양호가 내어준 싱싱한 선물 꾸러미를 남편이 내어놓으면은 아내는 야무진 손길로 착착 맛깔스러운 요리를 해냅니다. 이것이 바로 담양호 부부의 자랑 어탕이에요. 어탕 국수도 한 자리 차지하고요. 야, 여기 지금 담양호가 한상 제대로 차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선생님? 담양호 어탕 국수입니다. 담양 어탕 국수 이거는 아, 네. 뭐가 달라? 여기 국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어탕 국수. 어탕은 밥에다 저기 밥을 말아 드시고 말아 먹을 수 있다. 어탕에다가 국수를 같이 넣어서 끓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도 보셨겠지만 담양호에서 잡아 올린 네. 이 종류가 신선한 자연산으로 직접 끓인 거예요. 신선 맞아 이게. 근데 거기 이름이 뭐예요? 붕어. 붕어. 잉어. 잉어.
맥이. 맥이. 이제 새우도 들어가고 피라미도 들어가고. 피라미. 네. 야, 이 맛있는 거 다 들어가 있네. 네. 그럼 제가 한번 시식을 해볼게요. 자, 아주 그냥 입맛을 돋구네. 와우, 냄새. 오. 약간 뜨겁지. 야, 맛있다. 야, 이 가을에 보양하기 딱인데요. 야, 이게 여기를 고기를 타줘가지고 맛봐서 가루를 만들었네. 네. 믹서했습니다. 아, 믹서. 몇 가지 다. 아, 보양식이에요. 이게 소문난 것도 아니에요, 담양호? 소문났죠. 소문났죠? 네, 청정 지역으로 소문나 있습니다. 일단 물이 맑고 깨끗도 좋아. 네, 담양호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빙어가 있는 곳이에요. 빙어? 빙어. 아, 빙어라는 깨끗한 물에서 자라거든요. 네. 자, 저도 저는 입맛이 까다롭지 않고 일반적이라서 제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이거 제가 이거 드는 거 보면은 아마 맛이 있는 걸 생각하실 거예요. 나 원래 까다로운 사람들은 이거 잘 안 먹으려고 그러대. 면도 좋지만 국수의 어탕이 더 맛있다. 국물이 맛있어. 아, 난 지금 양쪽으로 다니면 바쁘네 지금. 이것도 맛보야 되고 저것도 맛보야 되고. 담양호 물 자체가 깨끗하다. 아, 예. 어떻게 이렇게 어탕 국수를 하시려고 생각을 하셨어? 이제 여기가 관광지다 보니까. 예. 매운탕 같은 경우는 좀 고단가잖아요. 아, 매운탕집은 많아요. 네, 매운탕이 좀 단가가 높아서 싼 음식을 만들자 해가 국수가 많은 이합니다. 아. 하여튼 싼 거. 좀 싼 거로 선택했는데. 네, 매운탕도 국수다. 네, 많은 면 먹을 수 있으니까. 등산하고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어요.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그리고 고기를 잡다 보니까 많은 양이 나오면 처치를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이걸 한꺼번에 구워가지고 어탕을 끓이면 더 좋겠다 생각해서. 여기 많지 않잖아요. 특히 아니 어탕 국수 여기. 담양이요. 저 혼자입니다. 담양에? 예. 야, 독보적인 존재구나. 이거 뭐 완전히 천연기념물인데. 아, 저희가 하기는 기기가 담양에 국수거리가 있거든요. 담양에 국수 네, 국수가 유명한데 등산객도 많고 그러니까 여기서 국수를 팔아라 했는데 우리는 고기를 직접 잡고 또 한 번도 이런 어탕 국수에 대한 여기 담양이었으니까 새로운 걸 해보자 해서 그래서 어탕 국수를 하게 됐습니다. 야,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셔가지고 담양에 딱 하나. 예, 그렇군요. 아무튼 좀 말씀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 배고파서 안 되겠네. 빨리 먹어야지. 이 맛있는 게 잡아오셔가지고 제가 맛있게 먹어줘야지 이게 그게 도리 아니에요? 예. 네, 감사합니다. 맛있겠죠. 고맙습니다. 만 원의 행복. 담양호가 내어준 선물. 아주 잘 먹었습니다. 다시 담양호로 왔어요. 이 충만한 물길이 오늘의 마지막 길입니다. 야, 너무 멋있는데요. 자, 이 멋있는 맑고 깨끗한 담양호를 함께 걸어줄 사람을 어서 만나기로 했는데, 아, 저분이신 모양이구나.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 네. 이 멋있는 이 길을 저하고 안내해 주실 분 맞죠? 네. 네. 자, 여기가 어떤 곳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시청자분들이 많이 좀 기다리고 계시는데. 여기는 영마루길이라고 해서 추월산을 보시면은 암자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서 올라가서 이렇게 보시면은 마치 용이 한 마리 하늘을 나르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용마루길이라고. 그래서 용마루길이다. 예. 또 뭐 자세한 얘기는 걸으시면서 얘기 좀 해주시죠. 네, 그러겠습니다. 하시죠. 네. 야, 저 폭포 좀 보세요. 네. 대단하네. 너무 아름답죠? 인공 폭포죠? 네, 인공 폭포입니다. 근데 꼭 그냥 자연 폭포 같아. 네. 눈이 아주 그냥 시원해지죠? 물길 따라 걷는 내내 보여서 더 좋고. 걷기 참 좋은데요? 네, 그렇죠. 네. 산도 볼 수 있고, 폭포도 보고. 장애인이
청년이나 어르신이나 아이나 다 걸을 수 있는 무장의 길. 네. 무장의 길이라 해서 네.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여기는 사실은 물 한 병만 들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2시간 코스예요. 그래서 2시간? 네. 또 네. 걸으시죠. 네. 걷기에 딱 좋아서 계속 걸었어요. 걷기만 해도 참 좋은 여기는 담양입니다. 담양 여행 어떠셨나요? 잘하셨어요? 아이,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에 가을 감성 충전을 담양에서 아주 멋지게 하고 돌아갑니다. 지금까지 담양이었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가을입니다. 가을 감성을 충전하는 길. 그리고 가을로 일렁이는 담양입니다.